안녕하세요. 손목 캠핑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소뚜껑 길들이는 방법을 제일 현실감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뚜껑은 세척을 어떻게 할지, 괜히 녹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마시고, 수세미와 물로만 가볍게 닦아주시거나 기름때가 많이 묻었다면 베이킹소다나 밀가루로 세제처럼 사용해서 세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물로만 세척했는데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되었죠? 꿀팁의 주인공은 바로 소주입니다. 양념 고기를 먹은 후 고기와 기름이 찌들었는데요. 식은 소뚜껑을 약불로 둔 후 소주를 부어주면 놀라울 정도로 1차 세척이 잘 됩니다. 그 후 온수로 씻어주면 거의 100% 다 씻깁니다. 캠핑장에서 겨우 몇 번 사용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반년 동안 매일 집에서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길들이기는 녹이 나거나 제품의 색이 변했을 때 또는 내용물을 완전히 태웠을 때 철수세미로 성분들을 빡빡 씻어낸 후 시작하면 됩니다. 씻은 후 수분은 키친타올로 제거해줍니다. 준비물로는 참기름과 집게 그리고 키친타올입니다. 살짝 달궈진 소뚜껑에 참기름을 바릅니다.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고 얇게 펴발라야 합니다. 기름이 고루 발리고 같은 양의 기름이 발린다는 생각으로 자주자주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 기름을 태워줍니다. 태웠다 문질렀다를 약 5분간 반복을 해주면 길들이기의 한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아직 소뚜껑 중간의 색이 다르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소뚜껑이 갈색으로 변하고 그 갈색이 점점 진하게 변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처음 과정의 반복으로 키친타올로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 과정은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나고 소뚜껑에 기름이 먹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뚜껑 시즈닝 한다고 했는데 진득한 사람 많죠?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서 기름막이 두껍게 형성되어서입니다. 길들이기 하는 동안 너무 자주 참기름을 바르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끝까지 안 태운 경우입니다. 기름이 타면서 소뚜껑에 먹어 들어가는 원리인데 강한 불이 아닌 약한 불에 길들이기를 하면 기름이 제대로 태워지지 않아 끈적거립니다. 세 번째로는 속성으로 길들이기를 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길들이기를 하다 보면 연기와 소음에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정 시간 이상 길들이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 가지 원인의 공통점은 기름을 많이 약불에 빨리 길들이려고 해서 기름이 제대로 안 탄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천천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갈색으로 변한 후 점점 진하게 변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길들이기가 잘 안 된 부분을 더 해줍니다. 약 25분간 진행한 길들이기가 끝이 나고 기름을 잔뜩 두르고 전을 구워 볼게요.
이어서 솥뚜껑의 뒷면 길들이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뒷면 길들이기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뒷면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고 요리하기 전에 참기름을 한 번만 얇게 펴발라 준 후 요리하면 자연스럽게 길들이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재미있는 캠핑 하세요.